있습니다. 자, 개발법에서 이제 시행자 지정입니다. 구역 지정했으면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요건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신청을 받아서 요건을 갖춘 자를 판단해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신청받아서 지정한다 합니다. 참 많아요. 공공민간 참 많죠. 참 많다만 아시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랍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당 거 바꾸는 방식은 원래 원주민들 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요, 이들이 설립한 도시개발 조합을 정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원래 전부 환지를 할지라도 이들이 뭔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요, 시행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지토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해서 시행자 지정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니까요. 자,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지 방식이면 이미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날로부터 1년 되어도 이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동의를 3분의 2, 2분의 1이 동의를 했었나 했는데 요 이후에 1년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할 때 할 마음이 없다 싶어서 지방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국유지 등을 제외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2분의 1이 처음부터 이쪽으로 하기를 원한다 할 때 보시면 처음부터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절교 1번 질문 자주 나왔습니다. 2번도 보시면 모든 사업 시행자 변경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또 시험에 자주 띄우고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제가 되었습니다. 되었어. 그런데 1년 되어도, 자, 구역 지정해서 1년 되어도 실시계 공사계획에 인가 신청을 못한다 할 때 시행자 요 경우도 바꿀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시행자라서 실시계획까지 인가가 딱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공사 사업에 착수가 필요하거든, 착수. 요 착수 기한 2년 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또 권리에 보시면 공공시행자 1대 한해서 보시면 각종 어떤 토지 분양 업무 등이죠. 이것을 민간 사업자 등한테 다 대행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공공시행자만 토지 분양 등 업무를 민간 건설 사업자 시행자 등한테 대행케 할 수 있다. 요 부분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개발자분 항상 시험에 잘 뜨는 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자분의 설립이죠. 일단 조합편 뜨면 전부 환지일 때만 조합이 나온다. 부분 환지, 일부 수용 등은 조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전관을 작성해서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받아요. 이때 보시면 인가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플러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동의 있어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와 똑같은 동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되고 나서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승인 등기까지 해야 승인되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조합 조합원은 또 누구냐 알아봅니다. 설립 동의에 관계없이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이면 반대자도 당연 조합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라서 앞으로 조합 총회 등에서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얼굴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각종 활동할 때 조합의 활동 비용에 대해서 경비 부담 업무가 발생을 한다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반대를 했다 등해서 부담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청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되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4%입니다. 민간은 4%, 공공은 2%까지 위탁수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분 보시면요, 조합이 임원을 또 뽑죠. 회장과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회장 한 명이고 이사 감사는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어떤 명수의 임원을 두게 됩니다. 조합장은 총회의 의장, 대의원의 의장, 또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보시고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어떤 계약이나 소송할 때에는요, 조합장이 있다 해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문장 자주 나오죠. 이런 분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랍니다. 미피, 피파, 2년 유예 등이 있겠죠. 회장이 딱 되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임원자격 상실한다. 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 다음 날입니다. 보통은 그날 당연히, 이때는 그 다음 날 하루 말미를 줍니다. 또 전체 총회에서 다 결정할 사항은 일부 대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이제 두기도 합니다. 하는데요. 이때는 조합원 수가 50명입니다.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아직 업무상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두게 되면 총회 권한상을 대행하는데,
대행할 수 없는 금지 대상이다. 자주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딸 때, 뭐, 정, 개, 환, 임, 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관의 변경 문제,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 환지 계획의 어떤 작성 문제, 조합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 합병과 해산 문제는요, 대행하지 못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다음에 해산하는 문제, 이것은 대행이 가능하다. 다 기출되었던 지문이다. 해서 정리를 하실 파트너에게도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 번 보시면요, 이제, 모든 사업 시행자, 조합 포함해서 다 실시 기간도 다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작성이 됐죠. 그래서 모든 시행자 작성합니다. 그런데 작성한 것이 최초의 그 개발 계획 등과 부합된 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계획, 항상 그 모든 계획은요, 모든 계획들은 앞에 있는 요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개발 계획은요, 또 광역이나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한다. 그 다음에 실시 기간은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공급 계획과 한지 계획은 이 실시 계획에 맞게 또 작성한다 했다. 바로 직급 상급 계획에 맞게 작성합니다. 그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시고요. 작성한 것이 이 최초의 개발 계획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구역에 지정권자가 이걸 세우죠. 여기에 맞는지 보고 봐야 돼.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상세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보십시오. 효과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시 계획을 고지했을 때 그 내용 속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따로 요 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도 실시 계획을 인가 고지한 순간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다음 부분도 보시고요. 또 지형 도면은 시간 제한이 좀 널널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의 시행 기간 안에 천천히 지형 도면 고시할 수 있다. 중간에 변경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수용 파트의 사업을 합니다. 수용 파트. 수용 사업은요, 조성을, 땅을 다 수용해서 멋지게 조성한 다음에 땅을 공급한다, 파는 사업이죠. 땅 파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사업은요, 이제 크게 절차는 큰 의미 없고 수용 사업의 특례가 또 시험에 자주 뜹니다. 특례가 뜨는데 이 특례도 시험에 자주 뜨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지금 책을 딱 보시면 26페이지죠.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전체 한 페이지, 28페이지는 27페이지 한 페이지가 또 시험에 있고 하나씩 등장하는데 참 쉽습니다. 자, 수용 사업이니까 일단 수용권, 모든 사업 시행자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시행자입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수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오면 X입니다. 민간 공공 시행자가 된 자들이 수용을 한다 보면 됩니다. 다만 수용권은 다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수용권 행사할 때 조건이 필요하다. 민간 시행자만 조건을 부여합니다. 수용권은 주긴 주는데 행사할 때는 민간 시행자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까지 할 것이고 동시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자에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한테만 주어지는 업무다. 그래서 수용권 주긴 주는데 행사할 때 조건이 뭐냐?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직접 소유하고 2분의 1까지 동의받아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수용되면 공익사업 인정이 딱 되어야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은요, 보통 우리 공익사업들은 실시계획의 인가 그 단계에서 수용권 인정하는 사업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최초로 개발계획을 세울 때죠. 최초의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때 포함되는 바로 수용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그러니까 박수세단 할 때 수용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때부터 이 사업은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서 수용권이 발생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인정시기가 보통은 다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수용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서 고시가 되어진 날부터 사업인이 된다는 요 시점도 체크하시고요. 항상 수용, 재결 신청은 해당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같은 맛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수용 파트에서는 자주 뜹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번 보시면 이제 수용했습니다. 수용할 때 수용보상금, 수용했으면 수용보상금을요. 거의 대부분 다 보시면 현금 지급을 해줍니다. 현금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현금의 가름에서 앞으로 지어질 그 토지나 건물로 주는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나 건물 줍니다. 주로 아파트 줍니다. 요 채권 발행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 시행자 다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발행 승인은 받습니다. 승인 받아요.
근데 요 건물이나 땅을 줄때 대물 변제할 때나 말입니다. 마음대로 못 줘. 원할 때만 줄수 있다. 원하는 자. 또 매수 수용 대금에 전부를 다 지급 못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입에서 전부란 말 또. 그러면 X다 보면 됩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지급을 위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분양할 토지나 건물 중 더들을 다줄 수는 없어. 분양 토지나 분양 대상 건물 중에서 2분의 1까지 범위 내에서만 줄수 있다. 범위도 제한받습니다. 단또 항상 먼저 약속할 때에 보시면 민간 시행자란 말 뜨죠. 민간일 때는 보시면 보증을 세운다. 보증을 세운다. 보증이나 뭐 이행 보증금 보증금이다. 민간만 그렇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 발행 방법은요, 기명식 증권 금액이 큽니다. 막 3억, 4억 됩니다. 금액이 큽니다. 기명식 증권이다 합니다. 근데 개발법에 있는 모든 지를요, 이전 양도할 수 있어. 개발 조합원도 팔수 있고, 모든 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발행 이유는 발행자가 정할 수 있다. 근데 승인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도할 때 효력 발생이 무엇이냐 합니다. 상환 채권. 항상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원부 장부를 작성합니다. 채권 원부에다가 보시면 양수인의 성명을 적어라. 이게 양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권 종이가 있어요. 이걸 이중 양도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채권상에도 기재해야 대항력도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은요, 사채 원부의 기재, 채권 원부의 기재. 그런데 이 대항력 발생은 채권에도 기재, 배제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죠. 우리 수용사업은요,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판다가 기본 원칙인데, 항상 모든 아파트 똑같이, 뭐, 분양할 때 보시면 먼저 뭡니까? 분양을 먼저 하죠. 아직 건물도 없어. 이거 똑같이 선분양해요. 선분양할 것인데, 요 선분양하면 당연히 여기 대응해서 대금을 줍니다. 그치 뭐냐? 선수금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 발행한 것은요, 선분양과 같은 말이다 보면 됩니다. 자, 발행 승인. 선분양 발행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발행 승인 받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이 중요합니다. 공공시행자 간단합니다.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있습니다. 중에서도 개발 쫙쫙 할 것인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요 전체 가운데에서 일부 10%입니다만 확보하면요. 이제 요 10%만 딱, 그러니까 10%만 확보했다. 그러면요. 아직까지 90%채안 되게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었다. 미리 선 판매를 다할수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시행자는 또 틀려. 민간은요, 요 전체가 아니고 특정 공급을 먼저 하는 요 구역들별로 특정 그 공급 대상 토지 요 1구역, 2구역별로 해서 100%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 또뿐 아니고 해당 토지에 붙은 잡등기 다 말소를 다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됩니다. 자, 또 공사도 착수해야 돼. 진척률이 10% 이상 되어야 선분양을 할수 있다. 민간 시행자 돈을 받죠. 말소하겠습니까? 보증을 또 세운다. 그래서 요건이 더 강화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번에 토지 공급, 이 조성된 토지를 토지 분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일단 원칙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랍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추천 방식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가지가 등장을 딱 합니다. 해서 보시면 국공 또 당공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그 다음에요, 공공택지 용도, 그 다음에 330, 100평짜리 이하의 단독택지 용도,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일대는 추첨을 하더라. 그래서 국공, 당공 추첨합니다. 이 틀을 꼭 이해하세요. 원칙은 경쟁인데, 요네 가지만 추첨이다. 수익계약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목적이다.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또 경쟁이나 추첨했는데 유예사항 유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보시면 수익계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도 또 보시고요. 자, 공급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 정해서 이제 수익계약으로 하든지 추첨하든지 굉장히 나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아주 좋은 목적은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하로 싸게 줄수 있어요. 좋은 목적 참 많습니다. 참 많아. 근데 혹시나 중에서 유료시설 있죠? 요양병원 참 좋아. 참 좋지만 이것이 유료시설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 유료시설은 아니다. 무상이지. 유료사회복지시설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번 보시면은요, 원형제입니다. 원래 원칙은 개발구역은요, 전체를 다 조성을 해서 땅을 분양을 한다. 그래서 기본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부 토지는 조성 계획을 다 수립을 딱딱 합니다. 해요. 수립합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는 계획 수립을 안 해.
원래 산이 있고 논이 있는 이 상태로 땅 자체를 공급을 하면 이 공급을 받은 자가 알아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원형지, 원래 있던 상태죠. 형태의 땅으로 공급도 할 수 있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또 제안 받습니다. 국가나 지방 행정청이 이 땅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 공공기관들 많죠. 또 지방 공사도 가능하다. 또 공모했을 때 선정된 자도 가능하다랍니다. 또 일반 민간 사업자는 안 됩니다. 학교나 공장 사업자한테만 이렇게 땅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신요. 이 땅을 받은 자들은요. 국가나 지방 행정청은 전매할 수 있어 항상. 그런데 그 외에는요. 10년 내에서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 요 원행지 매각 공급 계약 체결 1일부터 10년, 둘 중에 빠른 날까지, 이제 빠른 날까지, 먼저 끝난 빠른 날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제한한다. 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원형지 대상자 선정할 때 해보시면 원칙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경쟁 입찰. 아니, 아니죠. 학교나 공장 사용자 일대만 보시면 경쟁이고, 그 외에는 다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겁니다. 경쟁이 유찰 두 번 되었다 할 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원형지의 공급가격, 요것은 말입니다. 원형지 자체를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해가지고 그쪽에 투입한 각종 어떤 기반시설, 뭐 상수하수도 설치비용을 더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다 어떤 기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을 내시고요. 이제 환지입니다, 환지. 환지는 토지 교환하는 방식이다. 환지죠. 환지 방식으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은 이 실시기 딱 작성이 딱 되었다. 공사 계획이 딱 작성이 딱 되었으면은요, 요 공사 계획상에 나와 있는 끝난 요 사업장을 어떻게 환지 땅을 바꾼다. 환지 계획 요것을 또 작성을 해야 돼. 그래서요, 시행제가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요, 환지 사업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성한 것이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더랍니다.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비행정청 시행자 일단 인가 받습니다. 보통은요, 이 부분 인가하면 전부 다 됩니다. 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가만 치는 그 지방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더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요 환지 계획만 치는 시군구청한테 인가를 받더라.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환지 계획을 세우는 작성 원칙이 무엇이냐? 적용 환지다. 종전과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주겠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 토지 부담률 간보율은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같이 준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공공시설 용지로서 환지할 때는 적용 환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만치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외 있죠. 너무 작으면 늘려둔다. 정환지할 수 있고 크면 줄인다. 강환지할 수 있습니다. 청산 주고받으면 됩니다. 또 환지에서 제외도 할 수 있어요. 청산, 강제 청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으면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지받을 그 대상자가 원합니다. 원해 신청하고 동의하고 원한다. 그러면요, 이제 보시면 도시 환지에 제외해서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해서 원해서 동의해서 환지에서 빠져나갔더니요, 그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의 동의 필요하다. 강제 환지 제외 일단은 필요 없지만 원해서 환지에서 제외당한다 할 때는 임차인 동의, 임차인 보호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또 입체 환지죠. 보통은 땅 대 땅 안 줍니다. 대부분 다 땅 대신 건물 아파트 주죠. 땅 대신 건물로 준다. 바로 입체 환지. 이렇게 100% 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또 채비지. 땅을 팔 땅이죠. 잘 팔려야 돼. 한쪽에 집단 조성해서 잘 팔리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토지 부담 간보율. 종전 토지가 가치가 좀 작은데, 새 토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일부를 딱 띄어서 이 토지 가지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듭니다. 만들어. 바로 토지 부담 시키죠. 평균 부담률은요, 평균한 것이 이 50% 초과할 수 없다. 이 전체에서.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만치 떼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요,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인정받으면 60%까지도 부담이 가능하더랍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한계. 더 이상 부담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김원씨. 그런데 토지 소유자 주민들 3분의 2가 원하고 닥달합니다. 닥달해 원합니다. 원해. 그러면요, 60% 초과해서 78%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공식도 아시는 환빼기 시군의 법빼기 시에서 공식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또 조성될 토지의 가격평가. 환지하려면 땅을 바꿔줘야 돼. 바꿀 때 어떻게 평가하냐. 가격평가가 뜹니다. 이것도 지금 참 자주 질문 뜨죠. 먼저 앞으로 개발 끝났다. 그쪽 가치를 지금 알 수 없죠. 감정평가를 먼저 맡깁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앞서가지고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평가 사이에 평가한 금액 가지고 이제 바로 평가 협의야. 여기 보시면 평가 협의입니다. 토지 평가 협의 주민들도 다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다 적다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협의 심의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협의에 주민들과 행정청 참여하는 평가 협의 심의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 전에 앞서 가지고 먼저 감정 평가를 먼저 한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 협의에 심의 통해서 확정한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 평가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 협의에 심의가 된다. 이 순서가 간단한 상인데 심의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감정 평가를 먼저 한다. 심의한 다음에 평가한다. 다음엔 엑스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입체환지죠, 입체환지. 토지 대신 건물 줍니다. 건물 줄때 대물변제죠, 일종의. 그럼 강제로 뭐죠? 원해야 줍니다. 원하는지 받기 위해서 먼저 알려가지고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체환지 할 때는요, 환지 계획을 작성 전입니다. 환지 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환지 계획 작성하고 난 이후가 안 됩니다. 작성하기 전에 입체환지 받을는지 다 통지를 해서 공고를 나갑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통지해서 공고해서 알려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하고 난 이후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전이다. 이런 표현도 중요합니다. 자, 요 입체한지 신청은요, 이 통지한 날, 한 날부터 30일, 60일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할 때 2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을 꼭 해야 입체한지에 배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하죠. 밑에 중요합니다. 신청했습니다. 근데 종전 소유자의 토지나 건축물 가격이 입체한지용 대상 제일 작은 공급면적, 제일 작은 평수 24평, 요 대상 평가의 금액의 70% 이하인자는요, 제외할 수 있다. 70% 이하, 70%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했지만, 그 평가한 금액이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의 70% 금액 이하이면 제외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근데, 주택을 소유한다는 가치를 불문하고 신청을 일단 받는다. 신청을 받지만, 나중에 배정할 때 제외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번 보시면요. 입체 한지에 대한 공급 기준. 요것도 시험에 나온 것 한번 보십시오. 1주택 공급의 원칙이 되랍니다. 두개 이상 소유했다. 한개 준다. 공유자일 때도 한 개만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주택 수만 70주택 수요. 어떤 사업이냐. 그러니까요. 과밀 억제권요. 이 아닌 곳, 어딥니까? 저기 지방 사업입니다. 다줄수 있다고 한 부분 또 보시고요. 숙소 용도는 다줄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환지 예정지죠. 어차피 환지 기업 보시면 받을 필지별로 환지 명세, 받을 환지에 관한 명세가 다 나와 있어. 받을 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 끝나야 받습니다. 끝나야 받아. 근데 어차피 줄 땅이면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그 땅을 이용케 하게 줍니다. 뭐냐, 바로 입체, 아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해줄 수가 있다랍니다. 이미 해줄 수가 있다. 해야 된다. 업무상이 아닙니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의상입니다, 임의상. 근데 그 옛날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가서 쓸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이걸 체크하십시오. 자, 보시고 효과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요 지정 처분을 딱 해주면요. 그 종전 토지에 사용 수익금과 처분권이 있죠. 처분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처분권은 소유권은 계속 그쪽 토지에 남은 게 있고 사용 수익금만 그쪽으로 받은 그 환지 받은 땅으로 이사를 간다랍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 되어지면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그 전날, 그날 환지 처분한 날까지만 사용 수익금만 먼저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요, 종전 가치 권리를 행사를 할수 있다, 이용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서 썼으면 자신들 쓰던 그 땅은 비워줘야 돼. 그래서 종전 토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받을 그 환지 예정지에 옛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쓰임새에 대해서 수인하라, 방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근데 채무지 용도로 지정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한테 일단 팔아야 돼. 그러니까 처분할 지위, 처분권도 넘어간다. 사용수익권, 처분권도 다 넘어간다. 그럼 채무지 용도의 옛 주인들은요, 처분권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제일 마무리 절차죠. 환지 처분을 다 해야 됩니다. 영상이죠. 자, 이제 준공 검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럼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딱 합니다.
행정청 거기 지정부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검사 절차가 없어 곧바로 그냥 60일 안에 간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환지 계획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지해주고 공고하면 바로 환지 처분이 됩니다. 그냥 요 속에 받을 환지 위치가 다 있어. 그냥 통지해주고 공고하면 그 위치에 자기 땅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효과 중요하죠.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그래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 다 넘어온다 보면 됩니다. 넘어올 때 소유권만 가느냐? 아닙니다. 그 땅에 붙어있던 각종 어떤 기타 권리도 있죠. 압류, 가압류 붙은 채로 넘어간다. 그래서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의 땅의 위치나 면적은 바뀌었지만 그 땅에 붙어있는 각종 어떤 권리가 같이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2번 3번입니다. 그런데 옛날 토지 그 위치에 딱 전속되어져 있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 결정과 또 행사할 이익이 남아있는 지역권은 그쪽에 머물러 있다.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입체한 뒤 받은 경우도 땅에 붙은 권리가 건물로 같이 몽땅 옮겨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채비지는 시행자한테 또요 보류지는 환지계획서 정한 자한테 역시 그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미 미리 처분한 이 채비지 일단은요 이 땅을 매입을 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그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부분도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산을 하죠. 청산을. 과부지금 차익금은 청산합니다. 많이 받으면 이제 돈을 더 징수할 것이고, 작게 줬으면 이제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청산금은요, 환지 처분하는 날, 그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어지면 확정되어진다. 랍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그 다음날 되어지면 종전 투지로 보고 또 청산금도 확정이 되어서 이제 이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 절차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처음부터 환지에서 제외당한 돈은 그 미리 돈을 줘버려. 그 돈을 줄 때 결정하지만 확정은 역시 그 다음날 확정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도 보십시오. 자, 그 미리 제외되면 미리 돈을 줄 수 있다. 미리 돈 줄 때 그때 결정을 한다란 말입니다. 자,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내면 강제 징수도 할 수 있다. 갑니다. 5번 상이죠. 청산금에 교부하거나 또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한다. 그 다음날부터. 그러면 바로 시효 소멸된다. 소멸시효가 된다. 또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6번 상은 임차인이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그 처분 공고일 60일 안에 권리 전감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파트에서는 뒤에 부분 전부 다 오시면 60일, 뭐 60일, 60일 나옵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다만 등기 촉탁은 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안에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도시개발 채권도 이 파트에 다 줬던 경우죠.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시설 사업을 위해서 채권, 지방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도시개발 채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행자 보시면요, 시, 도지사건만 발행할 수 있어. 시군구청 안 됩니다. 또 발행 승인 보시면 대부분 다 국토장관 등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을 받더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하거나 무기명 정권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정권, 이게 참 위험하죠? 전전 유통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상환기한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환기는 그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 2년입니다. 소멸시효. 상환일로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동안 행사 못한다. 소멸돼서 없어진다. 이것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 또 체크를 꼭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내시고, 이제, 우리 정비법으로 갑니다, 정비법. 이게 법이 바뀌었죠? 잠시 10분을 쉬었다가 이 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